찍어야지. 어떻게 하라고? 아, 찍어, 그냥. 찍고 있는 거요. 그럼 찍었다고 말을 해주던가. 소리 듣고 알아야지. 아,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 아이씨, 날도 더워 죽 건데. 어머? 괜히 시비를 거네. 나랑 싸우자는 거 지금? 오이나, 오이나. 제일 권투 잘해? 못해요. 못하지? 네. 그럼 나한테 지는 거요. 까부지 마. 여보는 권투 좀 해요? 응, 하지. 내 파워가 얼마나 센데. 잘못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편하게 이제 앉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가지 없게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뭐... 오므리면요. 피지 나요. 아, 그래가지고. 아, 조용히 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자는 양반 다리 쫙 벌려야 돼. 아, 이렇게? 오, 아니,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앉을 수 있어? 못 앉아. 구조상. 저 오므리면 피신하니까요. 양반다리를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아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이한 오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 오이로 말할 것 같으면요, 진짜요, 그냥 오이 그냥 줄기 하나에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달리는 오이, 말 그대로 오이 주렁주렁 오이 이앗 씨앗 이름이요 주렁주렁입니다. 자, 아, 이거 언제 심어놨어, 자기가? 나한테 말을 하고 심어야 될 거 아니야. 말했는데 심으라고 했어, 진짜로. 아, 진짜? 내가 바쁜데 진짜로. 그냥 지나가는 말에 응,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나는 심은 거지. 어. 자, 우지간요. 우리 이녀모녀모가 1, 2, 3, 4, 5, 다섯 개를 심었으니까요. 다섯 개에서 한, 과연 몇 개를 딸까? 50개. 뭘 몇 개를 따? 벌써 병이 왔어. 약간 다섯... 주고, 약주래니까. 오이가요,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요. 오이 다섯 개에서 한 250개는 따지 않을까. 와. 아니요, 250개에서 잘하면 한. 와, 또 거짓말을 치네. 아, 진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아시아 종류에서 나온 오이. 봐봐요. 여기 사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렁주렁.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뭐야, 주렁주렁 되게 많이 보이지 않아? 그래요? 주렁주렁. 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오이 맞고요. 자, 요 오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요 오이는요 주렁주렁이 아닌데 요 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옆에 이제 저희 집안 형님이 오이를 심었는데요, 요런 맛입니다. 자, 어떤 맛이냐면요, 나도 어? 나도 가시도 없고 너무 좋아. 먹기에. 아, 진짜. 아유, 나 왜 생 걸 줘? 안 생 걸 줘야지. 맛이 고소하고요. 그거 진한 녹색이며. 아, 주세요. 아, 한번 보여줘. 아우, 약간 매끈매끈하고요. 식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물도 많고 또 주렁주렁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내가 오이를 안 좋아하는데 이 오이는 먹어. 되게 맛있어. 이 오이는 아마 달어.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하나? 어떻게 따도 달어? 그러게 말이요. 자, 과연 얼마가 달렸는지 한번 여기서 깨끗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지, 여보, 진짜 달다? 응, 달고 이게 오이보다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잖아. 달고 진짜 맛있어. 아삭아삭하고 물도 풍부해가 많고. 자, 그리고 진짜 과연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는지요 한번 이렇게 새깽이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약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놔뒀는데 며칠 내르고 뒤로 딱 띄워서 저기 오이 한번 보여드려. 저기 그렇게? 오이처럼 한 줄로 서커스로 한번 또 태울 건데요. 자, 한번 얼마나 달렸는지 한번 볼게요. 야, 진짜요? 야, 오이도 아무리 주렁주렁 달리는 것도 여보, 여기서 따줘. 이 오이가 매디매디마다 달리는 건 다 똑같아. 매디매디마다 다 그래. 근데 매디가 짧으네. 응, 마디도 짧고. 그러니까 더 좁게 달리는 거잖아. 야, 이거는 진짜 열리면, 여기서 여기 건 따줘. 와. 야. 그냥 여기 놔두자, 그냥. 놔두고. 겹순만 따주고. 귀엽네. 자, 아유, 지들도 살겄다고, 이거. 뭐, 땅바닥에서 니네 뭐 잡을 게 뭐 있니? 일단, 영양분 가는 곳은 다 제거를 해주고요. 겹순도 한번 딸게요. 겹순도 따주고
오이만 남겨놓고, 자, 겹순 따지고 오이만 남겨놓고, 자, 그리고 진해빨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싹을 딱 잘라줄 거예요. 아, 너무 자르지 마. 아니야.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진짜 마디마디마다 다 달렸어요. 다 달리고 진짜 얘네들이 한 이 정도 달리면요 어마어마하게 매달릴 것 같습니다. 자, 맞아? 그리고 참고로 오이를 이제 잘 키우려면은 수분 맛있죠? 맛있는 거 알아. 수분, 그 다음에 질소질, 그 다음에 녹임병하고 흰가루병인데요. 야, 진짜 오이는요 제가 키워보니까 약을 안 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야, 이 어린 것들이 뭐를 안다고. 이 벌써부터 이 어린 놈들한테 뭐 먹을 게 있다고. 에? 벌써 녹임병이 왔고요. 이거는 흰가루병이 지금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약을 안 줬어. 자, 자, 이거는요 제가 집사람이 심어놓은지를 몰라서 약을 게을리 했고요. 진짜 오이가 약을 주면은, 아, 약을 안 주면은 못 먹는다라는 이유가요 여기 있어요. 봐봐요, 이런 거 다 벌써 흰가루병까지 퍼지고 있고 이대로 놔두게 되면요 일주일, 2주일 안에 아마 전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얘네들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오래된 이파리 있잖아요. 그거 순서대로다가 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쪽에 큰 오이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녹임병이 왔잖아요. 다 오기 시작하고 멀리 버려야 돼. 이거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그냥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전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녹임병이 온 이파리를 다 따주고 가까이에 버리지 말고 멀리 다 버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녹임병하고 여기 흰가루병이 생겼으니까 흰가루병 약을 줘야 돼요. 자, 그러지 예, 않으면 전멸이 되니까 이쪽도, 어쩔 수 없이 이쪽도 안 따? 따줘야지. 다 따줄 거야. 그리고 겹순도 제거를 하고. 자, 요거를 갖다가 끈을 세워서 이제 오늘 보면 다 녹임병이 진행이 되잖아요. 요걸 다 따주고 줄로 일자로다가 쫙 세워주겠습니다. 자, 금방 그리고, 먹겠다 그럼 뭐 일주일 만에 먹겠다. 그래, 요거는 일주일이면 먹을 것 같은데. 그럼. 일주일에서 열흘 맞아. 안에 먹을 것 같고요. 과연 이렇게 녹음병이 진행이 됐고요. 흰가루병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아우, 얘는 광합성 좀 해라고 놔두고 여기도 한 얼마나 달렸나? 잘 달리네. 그냥 야, 막 달려. 이거 작은 거에 하나, 둘. 얘, 너는 영양분만 뺏어 먹는 애들은 나와. 너 나와. 얘도 나오고. 야, 진짜요? 일곱 개 달렸네. 무슨 일곱 개야? 하나,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아홉 개까지 달렸어. 아홉 개. 여기 조그맣게 아홉 개. 기가 막히다. 봐봐. 그 오이 원래 이렇게 달리나? 아니요. 얘네가 많이 달리는 거고 현미경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현미경을 갖고 와. 봐, 얘는 오이 아니야? 맞네. 자, 요거까지 열 개가 달렸습니다. 열 개. 이거 또 까볼까? 아니요, 까지 마. 아, 까도 안 보여요. 까지 마. 오이가 달린 거 밑으로는 병난 거를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잘 자란다. 야, 되게 잘 자라네.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어? 심은 지 얼마 안 됐어. 어. 조그만 거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 자기야. 응? 이거, 어? 응. 자기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나? 그거? 응. 그거 뿌리 나오는데요. 그지? 응. 역시 우리 여보는요, 세상께 3년이 아니라 3년이 뭐 넘어가서. 토마토도 그렇고 다 이렇게 뿌리가 겉으로 나와. 자, 오이가요, 이제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해놓은 게 있어요. 뭐가 해놨냐? 라면, 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 줘야지 그럼. 아, 여기는 다다기 오이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아까 다 땄어요. 지금 보여드려야 될 건데. 아, 키가 됐어. 이만큼 해서 저만큼까지 자랐으니까 4m 30에서 거의 5m 가까이 지금 현재 자란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이따 내려줘야 되겠네. 또아리를 들고 있잖아요.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여기 땅속에 제가 물 줘야지 그럼. 묻어줬습니다. 물 줘야지. 자, 묻어준 이유는 이런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면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또 이렇게 새로 줄기를 묻어줘서 만약에 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더 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양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네들이 그치. 세력이 팍팍팍팍 커지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단 한 개만 묻어줬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제 내가 볼 땐 요 한 부분만 묻었잖아 우선은. 그냥 여기를 다 묻어? 이만큼을 다 묻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 뿌리가 나오면 뿌리가 나와서 얘네들이 오 괜찮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비닐로 싹 벗겨내고 다 묻어 흙으로 또 삽을 또 다 묻어버려. 다 묻어버리고 다시 몰칭을 해줄까? 비닐로 덮어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렇게 플라문 뽑으면 돼. 자 요거는요 이제 뿌리가 나오는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더 무한정 따먹을 수가 있어. 그렇지. 뿌리가 그렇지. 이렇게 늙어가다 또 애들 뿌리가 나오니까 그냥 쑥쑥쑥 자라는. 그렇지.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될지 저희가 어쩌나 뿌리에서 영양분 빨아먹으면 또 계속 얘가 잘 자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잘 자라지. 자 그리고요 아 또 참외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난리 났어요 진짜. 참외봐 난리 났어. 어떻게 묻어가지고 나도 몰라. 그냥 따먹는 아. 거 불가요 그냥. 야 참외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줄까? 못다. 자 참외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야 이쪽에가 밑에 쪽이고요 벌써 밑에 쪽 벽 쪽으로다가 다 슬금슬금 다 겨 왔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지난 영상에서는 중간쯤에 발 디딜 틈이 있었는데요 지금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자 없고 한 바퀴 돌아보면 쫙 돌아보면은요 안쪽에 이제 유인해준 쪽으로다가 줄기가 이제 그물 쪽으로도 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밖에서 보면 바깥쪽으로도 줄기가 많이 뻗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반대쪽 벽 안쪽인데요 벽 안쪽에서도 이렇게 참외 모종이 모종? 줄기가 벽을 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이제 어떤 거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참외 잘하는구만. 잡아봐.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유인을 조금 해줬어요. 왜냐면 막 바닥에 늘어져 있고 막 그런 걸 갖다가 유인을 해줘서 바깥쪽에서 벽으로다가 붙여줬고요. 이렇게 얘가 누구지? 지네발. 아 지네발을 다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왜냐면 알아서 가물하고. 자 아침에 해줬는데 벌써 가문에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은 또 벽을 타고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 얘는 왜 쇠를 잡고 있어? 뜨겁게 해. 아, 야 너 그거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낮에? 요거 잡아. 뜨거워. 너 뜨거우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참외 맛있는 거 안 달려줄 거 아니야. 들어가. 자, 이렇게 쫙 벽 쪽으로도 자라고 있고요. 여기 중간에서 보면 아주 과관이다. 과관이야. 저거 한번 확대 한번 해봐. 적심 좀 해달라고. 적심을 해달라고요.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유. 자 그리고요 이제 아까 아침에 이제 요거 유인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참외가 이렇게 어디 있어? 여긴가? 어디다 해줬더라? 어이구 이쪽인가? 응 그쪽이야.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어디요? 여기. 아 여기 있다. 이게 자기가 끊었지? 안 끊었어? 자기가 끊었어 그거. 오, 아 얘는 노란 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달릴 것 같기도 하고 얘도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달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밑쪽을 딱 보면 어 여기도 참외가 있고 여기도 참외가 있고 또 뭘 또요? 여기도 잘하네. 여기도 잘하고 있고요. 앉아 봐. 어떻게? 참외 달려도 문제다 이거. 야 달려도 문제. 이거 어떻게 있다가 큰일 났어. 잘못 키웠지 뭐요. 아 잘못 키웠어. 잘못 키웠지. 아 큰일 났어. 자 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야 지난 영상에는요
참외 덩굴이 여기까지 없었어요. 없었고 딱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감자밭을 향해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만 뻗을 정도 어느 정도 뻗을 때까지만 좀 들어줘도 되겠어. 그러고 내려놔도 왜 뻗는 게 올라가지? 왜 그러냐면 뻗을 건 뻗고 탁 올라갈 건 탁 올라가고 여기다가 아니야 입구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아니야 올려놔? 올려놔야지. 아 자기가 올려놔 힘들어. 야 일단 자기도 한번 들어와봐. 감자밭이 저렇게 넓은데 저기다 다 뻗으려면 좀 어 여기 있다. 야 참외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 자 우와 여기만 여기만 다섯 개? 뭘 다섯 개야? 다섯 개요? 여섯 개? 다섯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오 여기만 다섯 개네. 그리고 여기 또 옆에 지금 여기도 있고. 왜? 야 여기도 있네. 여섯 개네. 이거 봐. 이거는 적심을 잘했네 아주 이쪽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우 여기에 여섯 개가 여기도 있다. 일곱 개. 와 대박인데. 이렇게만 자, 달리면 하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였지. 여섯 일곱. 여기만 여덟 개. 와. 어우 어디 있어? 그쪽에 큰 거 있을 텐데. 야 참외 이거 간다. 그지 그쪽에 큰 거 있어. 자기야 그 일주일이면 먹을 것 같지 않아? 저 정도 되면 물을 주지 마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제 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드디어 참외 수확을 할 것 같고요. 저쪽에 있는 것도 이제 익으려고 색깔이 변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 아니야 이렇게 밟으면 정나는데 이렇게 내는 어떻게 들어가나? 아우 큰일 났어. 어떻게 들어가냐? 길을 만들었어야지. 어머머머머. 어머머. 밟았지? 어우 이파리. 야 참외 왔다고 왔다고. 이거 어쩜 좋아. 야 참외 이거 가고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또 이거 가고 있습니다. 노랗게. 이쪽이가 크다. 여기 노랗게 있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좋아. 아, 아우. 다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아우. 잘못 키웠어. 야, 여기도 참외 또 하나 있고요. 저런 종자가 못생겼나? 이거 왜 이래? 여보, 줄기 좀 잘 조심해. 밟지 마. 난 어떻게 들어가나? 아, 거기서 있어. 아우, 이거 어쩜 좋아.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우. 적심이 아니라 이거 참외 딸 때도 문제고요. 안쪽에는 벌써 이렇게 지네가 알아서 저까지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갔네 쟤넨. 어우 조심해. 자기야 작년에 이거 완전히 자기 집 밟은 거 알지? 나 진짜 여기도 없어? 잘하고 있어. 여기 잘... 이제 잘한다. 이제 조금 늦어 얘네는. 어쩜 좋아.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나가봐. 같이 나란히 자랐어야 되는데. 아 적신 방법이 틀려서 그래. 그래요. 그랬다니까. 아, 자. 비 어머. 이파리가 아직 병이 아직 안 오고 쌩쌩합니다. 자 이쪽에도 이쪽에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바깥으로 타고 올라가고 안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이거 참외 어떻게 따? 큰일 났네. 밀지 마. 밀지 마. 자. 앞으로 근데 지금 오이 찍으려고 왔지 왜 참외로 찍고 난리여. 뭐가 주요? 오이.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오이보다 참외를 더 많이 찍었네요. 고민이 생겼어요. 참외를 통편집하고 오이만 올려야 되는지 오이를 통편집하고 참외만 올려야 되는지 애따 모르겠다. 그냥 전원 일기 텃밭으로다가 두 개를 올려야 되는지. 그렇지. 그럴까? 그래야지. 아 그래. 자 앞으로 저희 참외가요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되면 하나 두 개 익을 것 같고요. 오이는? 오이는? 일주일? 일주일이면 딸 것 같아. 또 주렁주렁 아주 어마어마한 주렁주렁 아주 그냥 동그라지게 빨리 잡아줘야 돼. 자 내일. 아 내일은 바쁘고 모레? 모레? 꼭, 그치. 이제 고추? 꼭 해줘야 돼. 아니, 오이, 모레,
오이 유인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대로만 이제 참외가 여기서 또 감자밭으로 쫙 퍼지면, 야, 제일 문제가요, 참외를 어떻게 딸 때, 수확할 때 어떻게 따냐? 뭘로? 지켜봐야지. 그게 일단 문제고요. 또 이대로 건강하게 10월달까지 따면 저희가 목표한 1500개는 무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참외 영상을 또 찍은 이유는요, 댓글에 몇 번 봤어요. 참외 잘하는 모습 좀 또 한 번 보여달라, 다시 한 번 보여달라, 얼만큼 잘하는지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이 찍는 김에 참외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야. 자, 여보 화이팅 한번 해. 1500개를 위하여. 위하여. 될 것 같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그러기 위해서 오이하고 참외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치? 지금 오이가 벌써 병 들어가 죽으려고 그래요. 녹음병약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줘야 돼.